지난달 뉴질랜드의 창고 경매에서 낙찰된 가방 안에서 어린이 시신 두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40대 친모가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친자녀 살해와 유기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뉴질랜드에서 중고 경매에 붙여진 여행 가방 안에 어린이 시신 두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조사 결과 숨진 아이들은 7살과 10살의 한국계 뉴질랜드인. 가방은 오랫동안 대여료를 내지 않은 창고에서 4년가량 방치돼 있었습니다. Their bodies were concealed in two suitcases of similar size. These suitcases, together with a number of other unowned property, were purchased by the occupants of the Moncrief Ave address in an online auction. Once this is completed, our priority is to contact the next of kin. 뉴질랜드 경찰은 창고 주인이자 숨진 두 아이의 친모인 한국계 뉴질랜드인 42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한국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씨의 은신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늘 새벽 울주군 온산읍의 한 대기업 아파트 사택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이나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수차례 부인했습니다. 왜 살인나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창고에 유기하셨나요? A씨는 아이들이 숨진 2018년 이후 한국에 들어와 서울과 지인이 있는 울산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 직원도 아니고 여기 거주자도 아니고 어떻게 잡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경찰은 A씨를 본국인 뉴질랜드로 송환할 때까지 구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진 A씨는 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쳐 뉴질랜드 측 송환 여부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